끝이기도 시작이기도 한 호남선의 종착지 목포역의 미술관이 꾸며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가들에게는 보다 넓은 전시의 기회를, 방문객들에게는 예향 목포의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에 도착하고 목포를 떠나는 발길로 분주한 목포역. 흙으로 빚은 예술 작품들이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현대도예가 조영규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이런 곳에서 많이 전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고요.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목포역이 미술관을 개관한 건 지난해 7월. 매달 한 차례씩 작품을 바꾸며 지역 작가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닮은 전시회. 목포 법정문화도시 지정 기원 기획전까지 목포의 예술 의지를 선보여 왔습니다. 목포 토박이인 역장이 40년 기찻길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목포의 따뜻한 첫인상을 만들겠다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포를 더 잘 느끼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의외로 역 주변에 이제 예술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시할 공간이 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호남선에서 유일하게 옛 역사를 사용 중인 목포역이 미술관이 있는 유일한 기차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순입니다.